들고 난리야? 엄마한테 다이를 보다? 아니지. 지금 이 상황에서 말씀드렸다간 더 난리가 날 텐데. 이거 어떡하지? 그래, 우선 엄마 기분부터 풀어드리자. 아, 글쎄 그렇다니까. 아, 정말로 화를 내는 거야. 어쩌다 보니 나도 정말로 화가 막 나서 그냥 나와버렸지 뭐. 아, 근데 이거 어떡하지? 난 그 사람이 화나면 정말로 막 도망가고 싶은 사람이야. 이제 보니까 정말 애처가시구나. 좋아요. 여자의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 중에 질투심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제가 시킨 대로 한번 해보세요. 응? 어, 어떻게? 여보세요? 네, 지금 금방 들어왔어요. 네, 엄마요? 잠깐만요. 웬일이에요? 당신하고 말 안 한다고 했는데. 나 지금 옆집 김양이 음식 싸와서 아주 맛있게 먹고 있어. 역시 얼굴이 예쁘니까 음식도 아주 맛있게 잘하는구만. 뭐예요? 아니, 네, 그래요. 그럼 많이 드시고요. 집에 들어오시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용건 없이 집에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 요금 많이 나오니까요. 아이고, 그런다고 뭐 내가 웬눈 하나 깜빡할 것 같아? 아유, 그런 거짓말하면 내가 아이고 우리 서방님 이러고 당장 달려나갈 줄 알았나 보지 뭐. 엄마, 그 누나요. 엄마보다 그냥 훨씬 더 안 예뻐요. 아니, 제가 봤어요. 정말이에요. 뭐야? 아니 그럼 정말이란 말이야? 아 엄마, 아 왜 이러세요 엄마? 아버지랑 잘 살아. 아, 엄마. 뭐? 마누라가 화가 났으면 풀어줄 생각은 안 하고 뭐가 어쩌고 어쩐다고? 아이고 좋아. 나 없이 잘 살아보시라고 해라. 언니 정말 왜 그래? 애를 본데 창피하지도 않아? 아, 엄마 참으세요 엄마. 아 병이야 빨리 아빠한테 전화해. 아 벌써 했어. 엄마. 아 제가 잘못했어요. 아, 엄마네. 엄마 참으세요. 엄마 강진에 있는 외할머니 댁에 갈 테니까 아버지 말씀 잘 듣고 너희들 잘 살아. 엄마. 언니 이러면 엄마가 좋아할 것 같아? 아 도대체 왜 그래? 아 아버지. 아 엄마 좀 말려주세요. 아 좋아 내려가. 난 편하지 뭐. 내려가면 전화 자주 하고. 아니 하지마. 어머 아빠 끝까지 장난인 줄 아시나 본데요. 나도요 화나면 무서운 사람이라고요. 그래 마음대로 해봐. 형도 엄마 아니 저 보고만 있으면 어떡해. 좀 말려야지. 형부가 말리세요. 제가 어떡해요. 아, 엄마, 제발 엄마. 가지 마세요, 네? 어, 엄마, 왜 이래, 엄마? 엄마. 누구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가 저, 유민이 시대 맞죠? 네. 네, 제대로 찾아온 누나, 누나. 안녕하세요. 저희는 그, ABS, 앵콜 신혼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번에 그 민양이 보낸 엽서가 뽑혀서 이렇게 취재차 직접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보낸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따님이 두 분 동남아 보내드리는 거예요. 5박 6일로. 동남아요? 맞다. 그 저 금실용 뽑아서 신혼여행 다시 보내주는 거. 그거 맞죠? 예. 원래가 이번에 이집트가 아닌데 이번에 그 땅을 그 부부가 갑자기 그냥 그 이혼을 한 바람에 아주 두 분이신가 보죠? 이야, 이거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예? 아니 근데 가방 짐 싸들고 어디 나가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 여행 갈 준비하는 거예요.
결혼 17년 동안 한 번도 안 싸우셨다면서요. 그게 사실이에요? 아이, 네. 아이, 그럼요. 아, 그럼요. 뭐, 우리 싸운 일이 한 번도 없어요. 그죠? 저렇게 예쁜 미니하고 병이가 있는데 우리가 왜 싸우겠어요? 아유, 그냥 우리 미니 아니었으면 아니면 큰일 날 뻔했네. 응? 미니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줄 아세요? 즐거운 여행 되세요. 아,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요. 엄마, 아빠, 행복하게 사세요. 어떤 일 하고 싶어.